안녕하세요, 피겨쌤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시합을 나가거나 승급시험을 본다거나 하게 되면 작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작품 시간이 30초, 1분, 2분 30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과 그 작품의 시간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악을 편집하는 일이 종종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편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시너지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음악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시너지.mp3. 제가 편집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mp3 다이렉트 컷입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한 시너지.mp3 이 파일을 가지고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축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 화면에 다 음악이 보이고요. 확대하기 버튼을 누르면 좀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예에서는 간단하게 뒷부분만 잘라서 사용하고 그 앞부분은 다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길이가 2분 40초가 조금 넘어가죠. 2분 41초짜린데 뒤에서 1분 정도를 남긴다고 하면 1분 40초 이 정도부터 하면은 뒤에서 1분이 되겠죠. 조금 더 앞에부터 잘라볼게요. 한이 정도. 자, 여기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했다가 맨 앞으로 가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또 저기 클릭을 해가지고 이 앞부분이 선택이 되면 딜리트 키로 삭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버튼이나 메뉴를 가지고도 같은 일을 할수 있겠죠. 자, 자르고 남은 부분만 다시 들어볼게요. 네, 이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바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 모두 저장해가지고. 파일이 뭐 1분 조금 넘어가죠. 저장하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거, 중간에 음악을 자른다. 물론 뭐 자세히 들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 앞부분, 뒷부분이 붙어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을 깔끔하게 붙이고 싶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소리가 작아지는 골이 있죠. 요 골짜기 하고 다음에 또 작아진 부분하고 여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맞춰서 자르면은 조금 더 아까보다는 낫죠. 여기서 좀더 정확하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고 하셔야죠.
여기를 또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여기다가 편집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보다가 붙일 부분. 여기다가 또 편집 지점을 또 만들고 해서 이두 곳을 딱 지워버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어 붙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를 만약에 30초짜리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30초에서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게요. 아, 예. 음악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좀 마무리가 뭔가 개운치가 않죠? 이럴 때는 한 3, 4초 정도 여유를 두고서 자르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에서부터 여기를 음량을 서서히 줄여가면은 좀더 부드럽게 마무리되겠죠? 이렇게. 아,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MP3 다이렉트 컷을 사용해서 음악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 좀더 고급 기능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골드웨이브를 사용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앱도 있을 테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자기에게 잘 맞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여 하셨다면은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